이번 에피소드는 버스의 루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IBM 거죠? 올리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버스인데 아주 작은 소형 미니버스, 7인승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주 작은 미니버스인데 이 녀석이 이제 제주도를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이게 A040대에 있는 이 항목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운행 루트를 갱신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 게임의 주제죠. 일단 가정은 제주도입니다. 그냥 제주도고 제주도 지도를 이용하는 거죠. 제주도 맵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이제 구글 맵을 쓸 거죠. 구글 맵을 쓸 거고 인풋은 이제 사람 패신저인데 이 패신저들이 제주도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언제 탈지 모르고 어디서 탈지 모르는 거죠. 랜덤하게 예,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은 최적 경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Optimal path of each bus인데 일단 버스는 100대로 가정을 합니다. 100대고 100유닛이고 그래서 목표는 두 개를 이제 줄이는 거죠. Minimize total distance죠. Traveling distance. 그러니까 버스 100대가 운행된 그 경로, 운행한 그 거리를 합친 총 운행 거리죠. 총 운행 거리와 그리고 총 운행 시간이죠. 트래블링 타임입니다. 말 최소화시키는 거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승객 1인당이죠. 승객 1인당 이동한 거리와 디스턴스와 타임 이제 타임 퍼 패센저입니다.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지도상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게 이 버스입니다. IBM 왓슨이죠. 그러니까 올리라고 불리는 근데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이제 제주도에 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버스를 만드는 것도 이 버스를 제작하는 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에피소드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그 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이 제주도 내에 사람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산재해 있겠죠. 지도 뜨는 시간이 좀 늦네요. 그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랜덤하게 그 위치가 결정될 겁니다. 엄청 늦네요. 인터넷이 늦어서 추가적인 내용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지금 속도 느려서 그런데 제주도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지도에 사람들과 버스가 산재해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 A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0만 명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만 명이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습니다.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죠. 어디에? 제주도 맵에. 제주도 맵 위에 랜덤하게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랜덤한 목적지를 가집니다. 랜덤한 목적지를 가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도출해야 되겠죠. 랜덤한 데스티네이션을 가지는데 물론 이 데스티네이션은 제주도 내죠. 제주도죠. 그리고 그들은 버스를 마찬가지로 랜덤한 시간에 이용합니다.
언제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분포는 할 겁니다. 분포 시간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그럼 모닝하고 이브닝에는 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밤에는 미드나잇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시킬 거예요. 이용 시간을 분포를 시켜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버스 노선 자체가 사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실시간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있어요. 동일주도로를 다니는 버스가 있고 또 서일주도로를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그리고 시내버스는 번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호가 없는 버스입니다. 번호가 없고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째 이 버스 시스템은 버스 번호가 없습니다. 버스 넘버가 없고 그리고 또 없는 것이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스테이션이 없습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탈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호출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폰이 이제 버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 이용자 승객에게 승객이 그 노선에 가장 적합한 그 버스를 할당해서 그 버스의 노선에 취합시켜서 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정보만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니까 출발 데이터는 그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전송이 되죠.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서버가 그에 적합한 버스 100대의 버스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1000대입니다. 1000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이 1000대의 버스들 중에서 특정 승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면서 동시에 이 골, 토탈 트래블링 디스턴스와 토탈 타임을 미니마이징 할 수 있는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승객당 그 디스턴스와 그리고 그 타임, 유징 타임이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대기 그리고 투어링 타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두 개입니다. 기다리는 거, 대기 시간과 투어 시간을 합친 겁니다. 투어 시간 더하기 웨이팅 타임이라고 할까요? 웨이팅 타임 합친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두 마리 토끼죠. 버스 전체의 총 운행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승객 개개인의 이동 거리와 그리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스나 번호도 없고 그리고 정거장도 따로 필요하지 않죠.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 스마트폰 호출하니까 그리고 이 차들은 다 자율 주행 차량들이죠. 그리고 운전기사도 물론 없죠. No drivers. 이것이 게임의 목표이고 앞에 몇 단계는 제가 직접 그 코딩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